찰튼이 얘기한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도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생소로운 일은 아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려고 제가 한 얘기고요. 예. 여러분들 뭐 지금 애국 세력들이 자꾸 분열되는 얘기를 이제 신혜씨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 변희재 씨의 오늘 발언도 보시면 말이죠. 본인이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하고 지금까지 아마 애국당에서 연단에 있었으면 계속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 오늘 현재 마지막 애국당 집회 행사까지도 창당회의 행사까지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애국당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변희재가 직무정지당하지 않고 최고위원 사퇴 안 했으면 지금 연단에 올라와서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변희재 씨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은 조원진 대표에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은 이번 정권 문재인 이거 저희가 누누이 얘기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물매맞던 얘기예요. 사실은 신해한수하고 순찰팀이 이 얘기해 갖고 너희들은 박근혜를 석방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냐 심지어 뭐 신 대표한테는 왜 출당시켰냐 이렇게 따져 물을 정도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한 두 달,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문매를 맞을 때입니다. 그런데 변희재가 갑자기요 저희가 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 자신이 조은진 대표에게 무죄 석방은 이번 정권에서 힘들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러기 때문에 뭐 표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전 공중전 뭐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갖다 써요. 뭐는 무죄 석방은 지상전이라면 공중전은 태블릿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중전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순찰팀이 볼 때는 지상전도 아니고 공중전도 아니고요. 그냥 공수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수 빈손. 공수전. 예? 빈손 전략이다, 이건. 순찰팀 볼 때는. 공중전 하면 예. 자기 무기로 해야 되는데 남의 거 다 뺏겨다 그러니까 쓰는 무기잖아요. 자기가 그것도. 하는 게 말이죠. 지금에 와서 그렇게 순찰팀이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만 주장하던 애국당이 한 것이 뭐이냐? 빈손 아니냐?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연장이 되었다. 근데 무죄 석방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무죄 석방을 주체로 해서 여러 우리 시민들을 귀합시키고 여러 시민들은 푼돈, 주머니돈, 쌈짓돈 다 걷어서 지원을 했고 근데 무죄 석방은커녕 지금 구속이 연장이 돼버렸어요. 연장이. 어느 누구도 누가 책임지나 순찰팀은 예의주시하고 봤습니다. 조원진 대표 그리고 그 당시 변희재, 정미영, 허평환 누구 다 저희가 여러분들 그 과거 순찰팀 뉴스 5시 뉴스 다 리와인드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대표님. 아니, 지금 얘기 들으면 지상전은 무죄석방, 공중전은 태블릿 PC면 권양승은 수중전이에요? 해상전이에요? 그래서 해상전은 포기했군요, 아예. 예, 그래서 예. 순찰팀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으려고 저희가 진단, 물론 어떠한 전략으로 변희재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공중전이라고 표현하는 태블릿 PC를 갖고 한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쌍수들을 환영합니다. 자기가 가는 길은. 또 지상전이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이것도 뭐 애국당 자기 컨텐츠니까 뭐 자기 스탠스대로 가는 거 좋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예를 들어서 뭐 신의 한 수가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을 깨우치는 방송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교육 차원에서 해서 이제는 좌파와 싸우는 힘을 키워야 되겠다. 동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 방송을 주관하면 이거 분명히 애국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것만이 오직 애국이고 다른 것은 노선이 잘못됐다든가 실패한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본인의 얘기도 어불성설이다. 이 얘기를 순찰팀은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공수전이다. 빈손.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다. 그렇잖아요. 남을 평가할 때 내 자신도 한 게 없고 과거에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 자신 태극기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박근혜 팔이다. 시민들한테 박근혜 팔이다. 예? 홍바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웃기는 게 이걸 아주 무슨 그 군사용어로 비슷하게 씁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이 지상전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여러분 간단히 자기가 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태블릿 PC 이거 중요해요. 내가 변희재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희재를 내가 칭찬한다고 여러분들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변희재가 하고 있는 이 태블릿 PC로 JTBC 공격하고 손석희
공격하고 손석희의 거짓말 이거 하자는 거는 국민 계몽 운동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라 그래서는 안 돼요. 지원해야 우리가 응원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공중전 이 자기가 하는 게 지금 최고다. 자기 책이 최고다. 집회를 들 때 책을 들고 나와라. 이거는 말이죠. 조금 나가도 많이 나가. 많이 나가. 많이 나가서 한 번. 신혜연수 방송 제 태블릿 PC와 관련된 얘기하면 10만 건, 20만 건 나오는 것도 꽤 많았어요. 아, 예. 지금도 아, 책을 10만 건, 20만 건 팔아봐요. 얼마나 힘든데요. 못하죠. 지금 책 뭐 기껏 해봐야 만 권이나 팔겠어요. 아니 지금 대표님 뭐 책을 10만 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100만, 10만 이게 말이 쉽죠. 책으로 그렇게 하냐면요. 이건 그냥 미니셀러에 그냥 올라가고요. 베스트셀러 라인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냥 우리 유튜브 방송이 채널처럼 이게 그리고 저희들이 예능 프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면 가수가 노래를 했다든가 개그맨이 나와서 뭐 했다든가 아니면 초미의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뭐 어? 팩트가 있는 어떠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건 100만도 쉽게 갈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 그런데요. 뭐 싸이 노래 뭐 옛날에 그런 여러분들 근데 이게요. 지금 이 보도 이 뉴스 이 보도 방송이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께 이거 뭐 자화자찬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많이 오래전도 아닙니다. 그 북한 여군들의 그 강간 실태라는 뭐 이러한 보도를 핸드링이네.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60만 뭐 이랬어요. 지금 78만. 78만. 그 열흘도 안 됐어요, 그게. 예. 여러분들 이게 곧 그 100만 경제 이제 등극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러분들 상상 엄청나죠. 그런데 뭐 우리가 저희가 여기 앉아갖고 우리 방송을 홍보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책이 많이 팔려서 변희재 씨가 하는 게 국민 계몽에 앞장서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데 다른 영역의 애국활동도 신의 한숨 신의 한숨 애국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이걸 다 존중하고 함께 가면서 꼭지점을 하나로 만나자는 뜻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은 과거 조은진 대표에게 자기가 양심적으로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거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미 우리가 신의 한수에서 저희 수찰팀이나 신혜식 대표가 얘기한 대로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변희재 씨 얘기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누구한테? 조은진 당대표한테. 자기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무죄 석방만 주장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가 힘들다. 이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건 변희재 씨 본인의 말인데 자료가 다 있어요. 힘들다.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그 투쟁 노선을 바꿔야 된다. 네.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건 조은진 대표만 아니, 알겠죠. 근데 변희재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책을 좀 많이 사라. 책 들고 나와라. 네? 그러면 이제 공중전이니까 이길 수 있다. 아, 그러면 신혜한수 사탕 많이 사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혜한수가 100만, 200만씩 보게 만드는 콘텐츠를 어? 양산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에 일조를 하죠. 뭐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신혜한수가 하는 행위는 사탕팔이라고 그러고 변희재가 책 파는 건 뭐예요 그러면? 책팔이에요?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출판하시는 분들, 저희 아버님도 출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변희재야말로 정말 보수파리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보수파리 하는 건요, 온당치 않아요. 자기가 하는 행위를 모두 선으로 만들고, 남이 하는 행위, 심지어 자기가 몸담았던 곳, 애국당마저도 저렇게 싸잡아서 비난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 모두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희재 옆에 있어서 욕 안 먹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변희재 옆에 있다가 지금 헤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최대집 대표도 지금 변희재 하면은요, 아우, 고개를 흔들어요. 그런데 변희재 옆에 최측근이 JTBC 고위 간부의 친구라고요? 아이고, 아이고야. 여러분들, 정말 정말 우리 애국세력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 태극기 드시는 분들, 정말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진짜 애국자인지, 예?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년 지방선거 이기는 게 제일 빠른 거 아니에요. 변희재 자기 입으로 뭐 이번 정권에 어렵다고 하는데 가능할 수 있죠. 내년 지방선거 이기고 총선 이기면 문재인 탄핵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변희재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겨우 한 명 됐고 지금 인원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책이라도 어떻게 많이 팔아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변희재는요,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이 책, 이거 팔면 그 다음 스탠스는 어떻게 될지 뻔해요. 네. 네, 뭐, 사실 저희는 신혜식 대표나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으로 말씀드리긴 뭐 했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걷고 있는 변희재 씨를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거기까지 하고 변희재 씨는 자신의 입으로 신의 한 수에서 주장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이제라도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문을 외쳐갖고는 현 정부 안에서 한계가 있다.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됐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애국당의 그 집회 환경, 집회 방식 여기에 대해서 일가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거리 행진 얘기를 했습니다. 애국당은 거리 행진을 매번 5km 이상씩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자신은 JTBC 앞에서 미니 행진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미니 행진 약 2km, 2.7km 뭐 이렇게 미니 행진을 하겠다. 이거 사실 그 신의 한 수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너무 강행군을 하고 그리고 거리에 일반 시민들에게 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서리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대대적인 행사 그리고 집결이 많이 돼 있는 그러한 주도적 행사가 아닐 때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리 행진은 좀 피하는 게 지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희재 씨가 뒷받침을 했네요. 그러면서 본인은 사람의 숫자는 중요치가 않다. 100이든 200이든 이거 순찰팀에서 한 얘기인데 이은택 동지가 열심히 애국하는 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변희재 씨가 말이죠. 저희들 마음을 다 헤아리는 건지 방송을 가서 그런 건지. 그날 사람이 많이 안 올 걸 예상하고 가는 거예요. 100이나 200도 상관없다. 책을 들고 나와서 손석희를 규탄하자. 손석희의 저주로. 뭐 내용 좋습니다. 뭐 미니 행진도 하는 것도 좋고. 아울러서 뭐 그런 말 손석희를 향해서 왜 내 책에 대해서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안 하냐. 빵 하고 터트려 미사일을 쐈죠. 예, 해봐라. 난 그만큼 자신 있다. 뭐 그것이 뻥인지 진실인지를 떠나서 저희 순찰팀 이건 오로지 순찰팀의 생각입니다. 순찰팀은 좋아요. 씩씩하고 변희재의 그런 모습 씩씩하고 남자답고 좋아요. 예, 가다 죽어도 가는 거죠. 뭐 예, 좋은데 중요한 것은 제발 그 애국당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여타 방송이나 단체들하고 애국의 길이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애국은 하나거든요. 다르다 해서 내가 들고 있는 내 태극기만이 진짜 태극기다. 이런 주장은 미디어체에서 혹시라도 그 자신의 코드에 맞추는 그런 것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심지어 뭐 자유한국당을 말이죠. 홍준표 대표를 과거에 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지 않느냐 뭐였냐 얘기했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요. 지금 변희재 씨가 자인한 대로 무죄 석방만 외친다고 된 거 하나도 없죠. 없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잘한 겁니까? 애국당이 잘한 겁니까? 변희재가 잘한 겁니까? 변희재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라고 그래요. 조원진 대표한테 본인도 변희재도 주장했대잖아요. 이것보다는 좀 더 다른 노선에 다른 패트로 다른 전 투쟁을 해야 된다.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그 사이가 나빠졌을 때 이런 말 하지 말고 평소에 이런 올바른 소리를 좀 해줬으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와닿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순찰 팀장님은 너무 착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건 애국당을 깨는 거예요. 네. 애국당의 기존의 노선을 깨기 위한 발언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나 옛날에 근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술자리에서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 보면. 근데 그중에서 한 발언만 콕 집어내서 애국당은 그렇게 해왔는데 니네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하면서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변희재 씨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지금 신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는 듯이 쌍방한테 들은 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오늘 변희재 씨가 자기의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변희재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그게 이유는 사실이라면 사실이니까 뭐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애국당을 흔들기 위한 발언이에요. 애국당이 지금 행진 태극기 집회 이거를 전반적으로 흔들기 위한 발언일 뿐이지 그러면 어떤 자기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애국당에 있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했죠. 흔들기 위한 발언이지 진심은 아닐 그 것이다.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앞으로 나와 함께 모두 책상 갖고 나와서 흔들어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책장사 아니에요. 책장사. 네, 지금 아유 이런 식으로 책장사 하면 안 되지. 네. 예. 물론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 신의 한 수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변희재 원체 잘하는 사이니까 속내를.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 수찰팀이 내부까지 못 들여다룬 부분까지도 발췌해낼 수는 있어요. 이건 신현식 대표는 또 나름대로 그 변희재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볼 때 이것이 속내까지 뭐 굴하다 아니다
뻥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지금 미디어워치 변희재가 잡고 있는 팩트 하나하나 누구를 심지어 뭐 전주를 방문해 갔고요. 전주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강준만 약간 좌파 성향의 교수죠. 전주대 교수. 이자를 뭐 성토하겠다. 아름답죠. 우파 입장에서 여러분들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아름답죠. 그런데 그 내부에 지금 신현식 대표가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거고요. 심지어 지금 염순태 씨, 정미용 씨 쌍방의 얘기, 염순태 씨의 행보, 그 다음에 정미용 씨가 지금 지적한 부분 이런 것들도요. 사실 좀 전에 신현수가 얘기한 대로 이게 사이가 좋을 때는 말이죠. 사이가 좋을 때는 다 용서가 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사이가 나빠지면은요. 사이가 나빠지면 상대편이 밥 먹는 모습도 보기 싫고요. 어떠한 모습도 다 보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사예요. 인간사인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변희재가 이렇게 뭐 집회 문화를 바꾸자, 스탠스를 바꾸자 이러한 말들이 애국당하고의 갈등이 없을 때 나왔다면은 이건 정말 인정받고 더 아름다운 얘기가 될 텐데 여러분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지금 조원진 대표와 변희재와 조원진이 어떻습니까 지금? 조원진 씨요. 청주에서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흔들고 당을 흔들어대려고 하는 분탕 세력에 대해서 자기가 이번에 뭔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기도 화나면 무섭대요. 그 시민들 다 들었어요. 평당원들. 변희재는 또 뭐라 그랬어요. 조원진에 대해서. 사당화시키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원들의 당비를 뜯어먹는 사기 행각. 여기에 대해서 질타했어요. 정명 씨도 뭐라 그랬냐. 조원진 씨에게. 진실 규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당대표로서의 직말 어떠한 스탠스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는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또 일갈을 했습니다. 뭐냐? 검고 희고를 분명히 당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그러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도 없고 그리고 당대표로서의 자기 자신은 상당히 응원하고 동료했지만 지금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당을 위해서 말을 아꼈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서 한두 마디 꺼내는 얘기.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과의 흥청망청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는 등 이런 팩트가 얘기에 나오는 걸 봐서는 조원진 대표도 정말 당대표로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문제고요. 당대표로서 사실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